나는 이종순입니다. 나는 1951년생입니다. 나는 충남 천안에 삽니다. 나는 프랑스 리옹 3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나는 2011년 공식 은퇴했습니다. 나는 인생 나는 교실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인생 나는 교실과 만나보세요. 은퇴 이후에 움츠러들기보다는 다른 세대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어울리고 싶어서 인생 나는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 나는 교실을 통해서 많은 멘토와 멘티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군부대에 가서 그 지구가 멸망했을 때 캡슐에 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캡슐에 탈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70세 목사님이었어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쩌다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슬펐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이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자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느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인들에게 그 교육을 받으면 휴가를 가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갖지 않고 저희 인생 나눔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너무 감동을 받았죠. 아이들이 휴가도 포기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젊은이들이 정말로 자기네들 좋은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좋은 것도 마다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노인 세대들이 가치 있는 삶을 보여준다면 젊은이들이 그것을 따르고 존경하고 또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사회에 하나시킬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은퇴한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인생 나눔 교실 프로그램이 세대 간의 갈등과 편견을 없애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공부만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의 장점과 재능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바로 전문가입니다. 노래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벽화 그리기를 했었는데 그때 바위에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페인트 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주부들이 김을 잘 바르잖아요. 그런데 그 김을 바르듯이 페인트 칠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바로 나이가 먹으면서 얻은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저에게 있어서 즐거움이고 활력소고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계속된다.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